2013년 세계 청소년 요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7개, 동메달 4개를 포함해서 커다란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여러분 단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 선수권 대회가 그 진행 우리 시기 경기 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표현하기 위한 위대한 장모님의 유인대로 또 많은 금메달로 보답하려는 내 세워주고 키워주신 어머님 덕에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을 공부해야 하면서 교수를 더욱 박차를 가해서 당면하게 올해 8월에 지내는 제2차 아시아 청소년 올림픽 경기에서 기어이 금메달을 쟁취하며 나아가서 2016년에 진행할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팀 선수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키워남으로써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위용을 계속 전하겠다는 국격이라는